네, 지금 보고 계시는 단풍나무가요, 산호각 단풍에 해서 겨울이 되면 이 목대가 빨갛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 단풍잎은 아주 센 노란 것도 있고 새빨간 것도 있고 그렇게 종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한 30초 정도만 먼저 봐주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계속 볼 건가 딴 곳으로 갈 건가. 그래서 여기에 취목이라는 것을 해서 공중에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하단 보시면 여기 흙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여기에 이 공중에서 중간에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제일 뒤쪽에 링크를 또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누르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거, 제가 생각하도 이거 대단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목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들어는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르세요.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내렸으니까 잘라서 가식을 했다가요, 가식을 했다 봄에 끄집어내서 이제 다시 식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을 일단 잘라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갖다가 가식을 해도 되고 풀러서 가식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부릉켜를 제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껍질을 벗겨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그 형성층이 안 남아 있게 팍팍 긁어내서 속에 물관만 남아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광합성 한 개 내려오면서 이 부분 잘렸으니까 캘러스 형성이 되고 여기서 발근이 돼서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전문가인 저 뿐만이 아니고 완전 초보자인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안 나요. 100% 발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무 가지고 뭐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저 위에도 할 수 있고 계속 뭐 수십 군데 한 나무 가지고도 하면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실수 뭐 과실수 모든 나무가 다 됩니다. 대나무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발근시켜서 개체수 늘리시면은 아주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제 봄에 요 뿌리 내린 그 바로 아래쪽을 또 잘라줄 겁니다. 목대를. 그리고서 이제 식재를 할 거죠. 그래서 겨울나기 때문에 요 작업을 했습니다. 네, 뿌리 보시죠. 야, 뿌리 멋있습니다. 그렇죠? 잘 내렸죠? 늦게 했는데도 뿌리가 제대로 잘 내렸습니다. 준비된 구덩이에다가 넣어놓고요. 이제 흙을 덮고 마감 작업을 하는 겁니다. 흙을 덮고 집단을 덮어둘까요? 네, 흙으로 덮었고요. 이제 집단 작업 넣었죠. 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집단 올려놓고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단풍나무가요. 네, 지금 보시는 단풍나무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산호각 단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잎이 이제 노랗게 되고 빨갛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줄기가 새빨갛게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월 초까지는 이 줄기가 아주 새빨갛게
빨갛습니다. 관상 자체가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처음 늘어진 나무가 수양뽕나무 되겠습니다. 수양뽕나무. 네, 이거는 산호각 단풍의 노란색으로 단풍이지는 산호각 단풍이고요. 조금 전에 보신 거는 빨갛게 노랗게 양쪽 단물들은 산호각이고 그렇습니다.